어머나, 온몸도 온몸도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하철아, 하철아. 하철아, 하철아. 하철아, 엄마 왔다. 하철이는? 어? 하철이는? 하철이 자고 있나? 뭐, 지방에 있어? 하철아, 엄마 왔어. 하철아. 하철아. 수업 안 하는데? 아, 하철이 저렇게 목소리 들리면 뭐 벌써 어디. 야! 그건 또 어디서 왔어? 어. 아. 이어폰 끼고 있어. 어떻게 찾았어, 이거는? 엄마가 엄마 없을 때 막 뭐 뒤지지 말라고 했지? 30분만 보고. 어디서 찾았니? 어떻게 찾았어? 아빠. 어. 아빠. 아빠. 어. 여보가 핸드폰 줬어, 하철이한테? 하철이가 응? 아빠가 핸드폰 줬다는데? 아니, 저기 뭐야. 하철이가 그 뭐 숙제 뭐 할 거 있다고 해갖고 숙제도 있고 뭐 잠깐만 쓰고 빨리 갖다 놔라 했거든. 그 핑계인 거 뻔히 알잖아. 그럼요. 맞아요. 근데 그럼요?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초등학생들도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고 어? 다니는데 뭐. 아니. 다 그렇다고 쟤도 해야 돼? 제가 학교에서 제가 단톡방에서 욕 써가지고 학교 불려갔다고. 봐봐, 쟤는 학원 안 가고 야구를 하잖아. 학원 가는 친구한테 누구야? 몇 시에 야구하고 놀 수 있어? 또 그 집에 엄마랑 또 싸우기로. 계속 이런 현실적인 피드백에서 나도 힘들지만. 근데 자기가 좀 너무 쪼이고 예민하다 생각은 안 하니? 조금은 이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저도 이제 화철이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지만 성향 자체가 너무 집착을 많이 해서 얘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엄마가 경각심을 가르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.